사장님, 이번에는 네. 일단 대선이 다 끝났는데 네. 아직도 시끄러워요. 그 어떤 시끄럽냐면 이제 뭐 이재명 씨라든지 네. 뭐 이재명 씨 와이프 되시는 분 김혜경 네. 씨가 네. 뭐 카드를 썼냐 안 썼냐 뭐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. 향후 뭐 김혜경 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. 내가 봤을 때는요. 네. 판결이나 결과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는 내가 누구 편은 아니에요. 내가 뭐 이재명 씨 편도 윤석열 씨 편도 아닌데 그냥 일단은 판례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저기 뭐야 김혜경 씨가 예를 들어서 썼다라는 걸로 보여지지 않고 누가 썼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됐다라든지 조금 그쪽으로 내가 보기에 넘어갈 것 같아요. 아 그냥? 네. 문제는 내 문제의 약기는 되긴 하는데 그게 뭐 잘못 오버가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쓴 게 아닌데 쓴 걸로 됐다 이 식으로는 내가 보기엔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냥 넘어간다? 네. 뭐 진역하거나 뭐 이런 거 없나요 혹시? 관제에 걸린다든지? 아니요 관제 안 걸려도 내가 넘어갈 것 같아요. 아 김혜경 씨는? 네.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왜 그걸로 왜... 인해서 뭐 타격이 있을까요? 타격은 있겠죠. 이쪽에서는 이게 맞냐 안 맞냐 오버다 거짓이다 이런 말은 공방은 있는데 이상하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도 그냥 어떻게 잘하면은 그냥 잘 넘어갈 것 같은 느낌 내 느낌 들어서 그냥 내가 보기엔 시끄럽지 않게는 지나갈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뭐 안에서 내부에서 뭐 조작이 있든 뭐가 됐든 간에 보이는 우리가 판례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쓰는 것처럼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뭐 판례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면서 운이 좀 뒤바퀴 운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각에는 좀 잘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내가 봤을 때 아 잘 넘어간다? 네 시끄럽지 않은 제가 봤을 때는요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보면 엄청 막 비난을 하거든요. 사람들이 지금 비난을 그렇죠. 비난을 할 만한 얘기죠. 네.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. 비난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갈 건지 미리 뭐 예측해서 여쭤본 거라 아무튼 그런 식으로 끝나겠다? 시끄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말은 되는데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말이 바뀌어서 나가든지 뭐 좀 그럴 거로 내가 봤을 땐 그럴 계획으로 보여요.